시편 118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면은 여러분 심장이 확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면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막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 누굽니까? 그분은 그의 동력자 생키를 찬양의 그 은사를 가진 생키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 잊어버렸네. 뭐 무디야 무디 무디가 생키를 만났기 때문에 무디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 김 목사도 생키 같은 찬양 사역자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찬양을 딱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내 속에서 수수수 막 튀어나오고 이 말에 끊어지지 않고 막 성령이 아주 충만으로 막 말씀을 줄줄줄줄 막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아까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면 항상 내가 아 목소리가 너무 좋다 뭐 올라가는데 나는 그 바이브레이션이라나 그건 뭐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뭐 뭐 지멋에 사니까 지멋에 사니까 찬양 모네도 또 그런 데로 괜찮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큰 그 산호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간증하죠. 우리 들을 때마다 이런 간증 들으면 기쁘죠. 자꾸 들어도. 그 산호산에는 전 세계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그 각자의 그 자기 개인의 산호가 있다잖아요. 그 안에 나팔 천사가 자기만의 나팔 천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땅에서 찬양 부르면은 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막 군대요. 그리고 터치가 돼가지고 우리 돼지 목다는 소리 같은 소리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전도사님은 또 더 뭐 오 올라가니 이것도 뭐 그 찬양 천사 나팔이 아주 뭐 100배나 크게 생겼네. 아이 내 찬양 천사가 약고 좋게 생겼네. 힘낼지어다 아멘. 김 목사가 돼지 목다는 소리 해도 그 커버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새 신년을 맞이하여 참 하나님께서 참 저 20편을 통해 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그 유럽의 화폐가 뭐 대인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고 뭘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징조입니까? 이제 저 그리스도 출현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출현하고 강림하시기 전에는 항상 만반의 그 준비가 되듯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도 사탄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통합시키고 이게 뭐 적그리스도가 중동에서 나올지 유럽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유럽의 열매국이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로화가 달러 부담도 우세를 가지고 대인기라는 것을 볼 때 이야 참 세계의 이 모든 정말 이 시대적인 흐름이 너무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사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차 선거 갔다 올 때 파리 경제회가 왔을 때 파리 그 공항에 전부 달러는 한 개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로화로 그때부터 2000년 6월 달인데 벌써 유로화로 다 그 표기가 돼 있더라고.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적자선거. 근데 지금 뭐 이게 뭐 전 세계 막 서로 또 열매국 또 가입하겠다고 덤비잖아요. 그죠? 아, 심각하다고요. 돈이 하나가 되면은 이제 우리 이 물질과 돈은 재산은 종이가 됩니다. 종이가 돼. 그리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그 체제 아래서 우리가
뭐 우리 자의 뭐 자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강제로. 강제로 우리는 저 그리스도에게 모든 내 영혼과 정신과 재산과 나의 모든 귀중한 보배들을 다 그에게 바쳐야 할 거예요. 우린 지금 저 그리스도 치던 전에 예수께 나의 몸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는 원래는 뭐냐? 가장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해. 할렐루야. 우리 센터의 원래 큰 가장 큰 비전은 뭐냐?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안에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뭐 저 라덴이 뭐 이렇게 잡혔다 잡힐랑 말랑 했다가 또 도망갔다라면서 그 쪽제비가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는 잘 빠져나가지만은 바다 끝에 그에도 음부 깊숙이서도 하나님이 뱀을 명하여 물게 하니 그의 운명은 바람 앞에 덩굴이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악은 악을 심은 자는 자기가 몇천 배의 보응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심는 대로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하늘에 백 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정말 어쨌든 뭐 오사마 빈 라덴하고 이름도 길어 빠졌네. 진작 말이니까는 그 뭐 거짓 발사계 같은 게 이름은 길어가지고 혀가 돌아가야지 뭐 내가 진작 그 뭐 오마른지 오사마인지 호에 헷갈린다니까 인자는 오마른지 뭐 진작 맞을 것이 거짓 발사계 같은 것들이 이름은 아주 길게 지어가지고 그 원래 말이야 귀신들은 거창하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단해. 할렐루야. 쉬워. 할렐루야. 김정희 목사. 할렐루야. 그 아멘이면 끝나네요.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뭐 알라시는 거짓말 사기 같은 게. 하여튼 이제 그 2001년을 통해 가지고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다는 이 자체가 그 미국의 대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쪽제비가 잡히든 말든 어쨌든 탈레반 정권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억압되고 그 회교화된 그 원리주의자들, 그 보수주의자들의 그 막 율법적인 이런 인간의 그 복지를 억압하는 이 모든 정책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하나님은 그 박살 내버린 거야. 그 뭐 부시가 그 뭐 가장 빈곤한 나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돈 아니라 뭐 하나님이 돈 주시지 뭐 부시 배짱 내 아주 야 부시 멋있다 그랬어요. 아주 저 사나면서도 뭐 이북을 보고 말이야 뭐라고 요전에는 뭐라 그 우리가 이렇게 사온다고 해서 너 말이야 나만을 어떻게 넘겨볼 생각하지 말라고 팡 뒷다리로 안 봐 이북을 차댕게 되나 속이 다 시원하네. 담대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비난하는 자 많지만 그건 귀신이 비난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클린턴이 뭐 미국은 뭐 옛날에 뭐 노예를 갖다 뭐 바람먹고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라 하지만 그것도 오질 한 몽달이 없는 게 이 판에 그 소리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어디 과거 뭔지 틀어가면 과거 틀어가 뭔지 안 나서 뭐 어디서 뭔지 안 나는 국가가 어디서 안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승리를 하니까 이 약소국들이 힘을 빼는 거야. 힘을 빼. 안 그래요? 그 이 신문을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 이 전 중앙아시아 그 작은 약소국들이 뭐 이번에 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으로 있나요? 이 중앙아시아 작은 그 국가들이 뭐 어디에 떠오느냐면은 회교의 원리주의자들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 나라마다 침투하는 거야. 침투해가지고 요것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면은 그 나라의 반정을 꾀하도록 사람을 선동시키는 거야. 그럼 그 나라마다의 자기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원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회교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사탄의 대작전이야. 그 뭐 우즈베키스탄이니 뭐 무슨 스탄이니 스탄도 많대. 아주 그 뭐 주주주주주 돌아가던 그 나라들이 지금 뭐라 지금 길을 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회교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회교권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 나라들이 길을 펴는 것이
이 모두가 다 이 회교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막 침투해가지고 그날의 반론을 제기하고 반정 그 반역을 도모하도록 막 선동하니까 그 국가의 수뇌부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없앨 수도 없고 뭐 너무나 점령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 그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그 위치가 무너지니까 이 회교권들하고 이거 타협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막 그 북한 나라들이 영어 우리 제첨에 코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할로 뭐 오케이 하고 쪼그려 떠들먹듯이 지금 급하냐. 영어가 뭐 40군데 몇 군데 막 영어 학원이 생기고 막 소련어를 원래 구사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영어 빨리 안다고요. 빨리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뭐 영어 뭐 이 서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가난한 이 국가들이 막 엄청나게 길을 피운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옛 소련의 그 러시아에 지금 막 이렇게 견제를 받고 여행도 어느 지역을 떠났으면 서방세계 아무렇게 갈 수 없어요. 뉴스도 서방세계 세계 위성을 통해서 뉴스도 안 주는 거야. 러시아나 그 자체 그 거기에서 주는 위성을 통해서 그 나라 그게만 그 뉴스를 듣고 했는데 이제는 막 완전히 전 세계 위성을 탁 막 오픈해가지고 전 세계 갖고 그 정세를 다 듣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막 모든 걸 벗어나게. 그 미국이 이김으로 있나요? 이런 작은 약소국자들이 사는 상상하지 않았던 이런 막 자유의 물결이 막 넘쳐나는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 믿으시오. 주님이 우리 저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부시 그를 축복하고 성리케 한다. 성리했잖아요. 어? 뭐 라덴이야 잡히든 말든 어쨌든 탈레반 정권은 박살났잖아요. 내 것에도 그거 하겠어요. 뭐 이라크를 그게 한다. 뭐 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내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딱 규준하면 성과 악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 나는 무리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악은 반드시 이 땅에서 소멸돼요. 평화의 왕이요 우리 예수님 영광만이 할렐루야. 그 이 부시가 뭐 항상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니까 아버지께서 이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응? 그러나 이제 참 좀 안타까운 거는 미국 교회가 또 다시 종전의 상태로 또 돌아갔다는 게 인원이 막 부흥되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조해요. 저렇게 이제 자꾸 또 가면 또 하나님 또 미국을 또 친다고 하죠. 이 상태로 그대로 부흥이 이어지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참 영광이고 좋은데 또 이제 뭐 그 세균 그게 또 어? 탄저균 이런 게 또 사라지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이 또 그게가 교회가 또 텅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러시아의 세력도 이제 전부 이제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미군 기가 들락거리고 이슬람 원리 세력이 딱 견제되고 미군이 주둔한다는 거 그것을 이 중앙아시아들이 묵인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국가가 큰 자유국가들이 예, 그래도 도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작은 자로 큰 자가 도와야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며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날로는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 진정한 이 고백을 하는 것 되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의인의 장막, 의인의 장막, 의인은 누굽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구원의 소리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 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받는 영광의 구원을 주실 것이며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걸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 세를 향하여 2002년을 향하여 전세계를 향하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다. 그러면 이게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내가 빈 마음이 됐다 이거예요. 빈 마음.
예수로만 만족하는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많이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고 높이 들리고 권능을 베푸니 뭐 내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능력과 찬송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큰 뭐 감사의 제사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는 꼭 그런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이 되려면 시편을 묵상해라. 할렐루야. 그저 성령은 입에 18번이 뭐냐? 시편 묵상. 그러면 산상순 팔복의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의 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대지 말라 이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에? 예수님께 다 맡기라 맡기라. 하나님을 만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영광과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로를 잘하는 자는 이런 고백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능력, 내 능력, 나의 능력,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다. 능력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오즈라 해가지고 세력이란 말이야. 번영을 준다. 힘이 있다. 안전한 폭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라는 의미의 원어의 뜻이 안전하다 이거예요. 위험 있고 찬송이 우러나고 강하다. 대담하다. 소리 높인다 말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죽지 않고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높이 열방에 우리 한국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해야 돼. 한국의 사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신 여호와 이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권능을 베푼다 베푼다. 우리가 사람이 오른손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에게는 먹은 건 없지만 그러나 이 오른손의 그 원뜻이 야민이라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야민이라 해가지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재주 있다. 방향은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북풍이 아니고 남풍 따뜻한. 그래서 의로운 자, 의로운 의인의 장막의 기쁜 소리, 악인이라면 의로운 자, 올바르고 공정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올바라야 돼, 건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 사고가 건전치 못하면 나의 모든 삶이 건전치 못하며 나의 모든 은행심사가 건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건전해야 바로 올바라야 바로 공정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자, 공의. 아,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이라 그랬어요, 공의. 권능이 뭡니까? 하일이라 해가지고, 힘이다, 말이야. 군대. 아주 많은 군대.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와 덕과 용기와 할 수 있다. 뭐, 넘치 못함이 없다는 권능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면 넘치 못함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저 60억 다 구원하고도 한 사람 지옥 가도 내 선교 실패다. 따라하세요. 60억 다 구원받고 한 사람 지옥 가도 내 선교는 실패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앞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머리 대가리만 쪼르르르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습니까? 60억 다 구원받고 한 사람 지옥가도 성교 실패야. 내 성교는 실패야. 야, 저 목사님 말이야. 점검 안 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웠다. 좋아, 좋다고.
세기마다 무디니 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니 수많은 그러나 이 지금은 지구의 종말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닫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리하는 시대가 전환점이 마지막 종말의 지말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그들 전세대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억 다 구원받고 한 사람 지옥 가도 선교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선교 실패했다 소리 안 해야 돼. 할렐루야. 60억 다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능력이라. 그분의 능력이래요. 압니까? 주님의 이 2002년은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권능을 베푸시는 이 오른손이 높이 들린 세계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우리 삼타가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어둡고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있고 내 잘난 줄 알고 교만과 아직과 없은 여기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성품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 2002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새롭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새롭게 되자고 새롭게 인사하세요. 인사. 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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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힘있게 새롭게 돼. 조동이만 입만 그러면 내한테 꿀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죽이신 하나님 아니니 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권능을 베푸시면은 이 권능의 오른손은 뭐냐 어떤 손이냐 첫째 무슨 손이냐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고 권능을 베푸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아름답게 창조 재창조 된다는 것 믿습니까?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데 파상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나라의 국가를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 국가를 굶주리기도 하고 기아로 몰아넣기도 하고 이런 어느 국가에는 부욕해도 하고 개인에게도 부욕해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자 있고 어느 교회는 부여를 주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우리에게 이런 비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는 너무 부유하다 뭐다 부여를 줘도 쓰면은 괜찮아요. 물질이 넘쳐도 구제와 성경 써버리면은 지구 돈이 다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 잘 살고 소요식 잘 먹고 산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먹고 살고 하지 않고 남을 나눠주고 주님의 전을 위하여서 청지기 사명으로 베풀며 선교사역에 아버지 전에 선다면 그것은 부여를 갖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안 쓰기 때문에 판단만 종이 화합한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리게 할 때도 있고 거둬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종의 그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늦은 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판 누려도 베풀면은 가난한 자 교회를 위해서 물질에 초월하면은 그것은 그 종은 잘못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유하게 살면은 무조건 잘못했다는 이런 사고를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주님밖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는 주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권능이 어느 손에 창조의 능력이다. 도기장이 손에 진흙이 하나님이 깨뜨리기도 하고 저 나라를 깨뜨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왜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알라를 섬기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어느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생기는 나라는 다 잘 먹고 잘 있게 돼 있어요. 부여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또 IMF니 뭐 고난에 한다지만은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자는 그래도 부여자 부담도 극소수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나라도 아무리 잘 살아도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비례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떨어진 옷 입어봤어요, 여러분? 실적이 나서 못 입어. 아무리 가난한 자도. 믿습니까? 이만하면 잘 살지.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어떻겠어요? 학교 다닐 때 장갑이 없어가지고 크, 가방이 어딨어요? 보재기에다 책줄둘둘 말아가 허리에다 찔끔매고는 그 추운 겨울에 옷이나 솜이 어딨어요? 어? 헛바지 입고 그러고는 학교 다니는 거야. 그 벌판 길을 다니면은 손이 터가지고 말이요. 완전히 말이요. 뭐 이거 뭐 논바닥같이 터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럴 때면은 말이야. 어머니가 뭐냐. 야 오감에 오줌에 손 넣으라. 그럼 오줌이 그때 좋은 줄 알았어요. 손 넣어가지고 씻고 나면은 그 당시에 따가워. 엄마 따가워서 못 살겠다. 야야야야 그 넣으라. 그 넣으라고 손을 갖다 때리고 그걸 오줌에 두복 담갔다가 그다음에 찌링내 나고 뭐 그러지 뭐. 그래도 특효약이야. 아침 되면 그 갈라졌던 논바닥 같은 손이 구두구두구두 말라가지고 터는 것들이 다 아물고 지금은 뭐 무슨 연고 수천 가지 잡단 망측한 연고들이 숱다 있어. 이거 발라 쳐발라도 안 낫고 저거 쳐발라도 안 낫고 이거 쳐발라도 안 낫고 돈은 돈대로 쓰고 오줌에 한번 탁 갖다 놓으니까 옛날에는 뭐 탁 나서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는 다 공짜야 공짜. 오줌 공짜지 뭐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고랑물 흘러 넘치는 게 오줌이야. 왜 그 좋은 양 놔놓고 우리만 알지. 우리밖에 없는 사람이야. 원래는 신앙이 좀 내가 좀 점잖은 목사 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바른 말 안 해야지. 요 입이 근지러면 못 사는 거예요. 요 조동이가. 바른 말 하고 싶으면 못 사는 거야. 그래, 선지자 사명이지, 안 그래? 종들도, 에이야! 라고 난리를 치고, 여자 짜내는 여자가 지 잘났다고. 그러다가 하면, 니는 뭐 잘났냐고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나 맞아도. 그러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기분 좋다 그래요. 두드려 맞아도, 바른 말 하자 이거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 이거야. 그러려면은 이 창조의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을 예수께 줬다니 우리가 예수 법에 만국의 법에 예수 할렐루야.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이 누군데? 우리 교회를 맞이해서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 알지만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너무나 예수를 적게 보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고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어마어마한 3500광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안 보여. 수조 억년도 아니야. 조담의 광입니까? 뭡니까? 나는 숫자도 이제 조 이상은 나는 몰라. 경이에요. 경단에는 또 뭐가 또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3500광년을 가도 이 우주를 다 못 가. 그걸 만든 분이 우리 왕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분이 그런 분이야. 내가 어깨 힘만 주게 됐어요. 종들이 쪼다랗게 돈 먹은 그를 지랄병 운동병 돌리네 내가 맞아 때린다고 안 그러게 됐어요. 그러면 뭐 김목사 인격이야. 인격 좋아하네. 바른말도 할 때는 해야 돼. 안 그래요? 입이 왜 째졌는데 옆으로. 바른말 하라고 째져. 그것은 점잖하게 뭐 거창하게 설교하는 분들은 속은 말이야. 더 구두기가 덜덜 하더라. 뭐 나도 구두기 몇 마리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더 하더라 나보다. 이 우주를 예수가 창조, 예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 어마어마한 분이야. 광대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응? 그 앞에 우리는 참, 오그라져야 돼, 팍 오그라져. 하나님. 당신의 영광 앞에 내가 무슨, 입을 벌리고 우리는 자지러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예수님 묵상하라요. 자지러져요. 그래도 어떤 데는 절제 안 하면 안 돼. 그 빠져 들어가가지고 미친다고요. 어디 미쳐 있어요? 빠져도, 어디로 빠져 들어가요, 지금? 예수께 빠져 들어가시발나.
그분은 뭐 자기에게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아서 아주 그저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난리가 나는 분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애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신랑이야. 신랑 예루살렘 성에 금물을 안 보자 이거야. 오늘 우리 개딱지만한 집 가지고 발발거리지 말고 35평 50평이면 뭐합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자고요.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들 그거 쳐다보자고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을 한번 쳐다보자 이거야. 그분이 만든 천국에 만든 성 중에 가장 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말이야. 예루살렘 성을 한번 쳐다보자 이거야.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이 한국에서 태평양 가는 길이야.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내도 그래도 예수를 그 개떡같이 믿기요. 이런 예수란 말이야. 이런 예수님. 할렐루야. 이런 분이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할렐루야. 그분이 손을 박라버리면 이 우주 지구는 말이야. 이거는 뭐 박살나는 거야. 박살나. 뭐 여기다가 뭐 에큐전지 뭐 목사님 말던 에큐전지 뭔지 뭐 타고 뭐 캐딜락인지 타고 뻐그대고 해봤자야 해봤자야. 하늘에 구름 자가용 다 왕금 받은 자잖아. 타면은 천명이 타면 늘어지고 혼자 타면 줄어지고 이건 자동이야 자동.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야 권능.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크게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크게 봐야 크게 영광 돌리는 거야. 작게 보면 영광은 그냥 천년왕국 때 천국으로 우리는 출퇴근한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늘에 땅에 있는 왕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계시를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출퇴근해요. 하늘과 땅 하늘로 우리가 출퇴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염초처럼 떠받는 신자가 되지 말자. 어떤 일에서 이 위치에서 벗어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염소도 있고 반드시 양도 있다. 알곡도 있고 반드시 죽종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사를 도전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자들 하늘나라 집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 그건 뭐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자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하늘나라 집이 없어요. 이 영계박 갔다 온 자들이 간증이야. 집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에도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버지를 도전하고 대적하고 강대산 말씀을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는데 그 자에게 어떤 집을 주겠어요? 내 곁에도 안 지어주겠다. 반역자라 이런 거. 사탄의 사주 받은 자, 독화살을 먹은 자. 우리가 이 위치에서 다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 8절에 바닷물이 태워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을 문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거야? 한 꽃보다 막을 수 없어. 나 옛날 말 쓰는 거야. 꽃부라 그러면 한 꽃보다 막을 수 없어. 바닷물이 태워서 또 나왔대. 바닷물도 또 애미가 있나? 태가 또 있대. 문으로 그 넘쳐를 때 문으로 탁 막아가지고 바닷물을 무더기로 샀고 또 무더기로 또 태산같이 또 샀는 분이 또 하나님이야. 그 바닷물을 또 넘치는 걸 문으로 또 막는 분이 하나님이야. 어떤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잠언서 30장 4절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바람을 또 그 장중에 모은데 뭐 세계의 바람 태풍 뭐 페리오 무슨 바람 뭐 태풍 그런 것도 장중에 딱 모은데 얼마나 크디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야. 그분이 높이 오른손을 들고 근능을 베푸시는 이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쳐다보자 이거예요. 물을 또 옷에 산대요. 또 전 세계 물을 옷에 산대. 짐 앞에 사봤자야 한 바가지도 못 얹어. 옷에 산대요. 그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을 3500광년이라 가도 이 우주가 끝이 안 보이는 그 땅의 끝을 그 정한 자가 누구냐 한 말이야. 누구냐? 누구게? 누구게?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뭔지 아느냐? 그런 분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다. 알라가 아니다 이거예. 부처 귀신이 아니다 이거예. 크리스마스 때 저 관악산 입구에 나 산책을 가니까 입구에 딱 뭐라고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놨는 거야. 밑에 뭐 나이롱 줄이 두둘 뭉치가 이만큼 안 뭉치게 버려놨어. 야 이거 누가 아무것도 인지 없나 내 가져가 주워가자. 주워가지고 덜렁덜렁 울어 쳐다보니까 우메야 프랑카드 자르다가 버린 저기 끈이 노끈이야. 똑 쳐다보니까 네 축성탄 아기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관악산 연주함. 야 마귀들 마귀 새끼들도 야 예수님 성탄을 알아보대 축하대. 그리고 프랑카드를 쫙 써붙여놨어. 오 잘한다 잘한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 그 연주함 내 마음에 든다.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이 축성타는커녕 마귀 성기는 그 말이야 마귀 자녀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몰라보고 지 맘대로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 능력 어느 손을 좀 보자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손인지. 할렐루야. 좀 더 크게 살자고요. 2002년을 보람있게 살자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죽자고요. 예,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자고요. 전부를 헌신하자고요. 열심히 다녀 특심으로. 할렐루야. 뭔가 좀 꿈을 가져야 된다고요. 비전이 있어야 돼. 우리가 꿈 가진 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거. 내가 60억 다 구원받고 한 사람 지옥 가도 성교 실패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사람 붙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비전대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비전대로 그릇이 커가고 비전대로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002년은 시시콜콜한 비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입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 뭐냐 신의 성품에 참내라. 그런 자가 이 권능의 오른손을 볼 것이고 내 오른손이 높이 든 그 권세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내해야 돼. 우리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라 하더라도 지적성과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제 장조가 뭡니까? 장조의 오른손이 뭡니까?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창조의 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는 그 창조, 새 창조를 내가 내 속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름과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그래야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교회 가라지짓하고 염소짓하는 자들이 뭡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이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이 원래 복받는 비결은 뭐냐?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바뀌면은 네 삶이 바뀐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바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거듭났다? 성화됐다? 그 확인이 뭡니까? 남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그 거듭난 그 사람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느냐 보면 아유 어? 달라 많은 신앙 좀 먹는 신앙이 어린 나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남을 주고 버리고 베풀고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적 성화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이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예수 할렐루야. 화려한 의복을 입었대서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돔에서 그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그는 내다 의를 말하고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 능치 못함 없다. 이런 힘으로 신으로 안 되고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할렐루야. 이 창조의 손을 높이 들었다는 오른손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오른손 권능에서는 성령의 손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할렐루야. 주님 오른손을 들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고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권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손 세 번째는 저희 오른손 권능의 손이 뭐냐? 축복의 손이다. 내가 손을 들으면 첫째 창조의 능력이 나가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사람이 되고 세 번째 축복의 손이다. 내가 손을 들면 축복이 못 받을 자가 없다는 축복 할렐루야. 천국 용계에도 가보니까 축복을 내려주는 장문들이 막 있더라 그러대요. 안 그래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11조 하니까 11조에 대한 축복의 장문에 우리에게 내려주고 헌금과 봉사로서 희생하면서 없는 중에도 베풀고 그 희생하는 헌금과 봉사를 하니까 그 봉사 헌금의 축복을 내려주는 장문이 있고 신유 축복의 장문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장문이 있고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축계로 만매한고 할렐루야. 주는 또 만녀의 주제에 대해서 손에 근사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부와 귀가 있고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 손을 벗어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이 꿈에 참 영봉을 보여줬어요. 불사조를 나 꿈에 봐. 불사조. 불사조 말만 어쩌다 들었지 나는 처음 봤는데 이제 비유로 보여주겠죠. 그 원래의 불사조는 어마어마하게 참 그 큰 새인데 불사조를 보여주는데 큰 산에서 하얀 새가 하얀데 새가 얼마나 큰지 뭐 산높이 산처럼 커요. 그 실제는 그보다 더 크게 크죠. 그런데 비유로 보여주니까 이제 그렇게 큰데 산에서 그 새가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막 이렇게 마차 같은 걸 이렇게 새 뒤에다가 뭐 이렇게 마차 같은 건 달았는데 그 뒤에 막 불꽃이 팍 올라오는 거야. 막 불꽃이 확 타오르는 그런 불사조 새야. 그런데 이제 땅에 딱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 불사조가 나르다가 그 사람을 바다에다 탁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뱅뱅 돌면서 사람이 혼자 그 막 그 하늘로 다시 그 새처럼 같이 나르려니까 도저히 못 나는 거야. 불사조와 연결이 되겠더라고. 그 불사조가 딱 땅에 수돕해가지고 그 뭐 꼭 우리 비행기 뭐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막 공급하는데 그 연료를 공급하려고 땅에 딱 섰는데 그 연료를 공급 안 하면 안 되는 게 그 불꽃이 확 따르던 게 땅에서 딱 서가 있는데 연료 공급을 하는 비유야. 그렇게 딱 하는데 불꽃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데 그냥 불사죠. 그리고 꿈에도 와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와 꿈에 내가 불사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너무나 또렷해 건데 그래서 내가 불사조가 도대체 어떤 새인데 불사조 뭐 죽지 않는 그런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숨겨진 성서 그 책을 딱 뒤져봐서 불사조가 나오는 거야.
새 가운데 불사조를 포에닉스라는데 불사조가 가장 놀라운 새라는데 뭐냐면 이거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에게 지식의 나무 선악과 열매를 조금씩 주어가 같이 먹었대요. 하와가 지 혼자 먹은 게 아니고 남자에게도 주고 그 모든 동물에게도 다 이 선악과를 조금씩 주어가 다 먹였대요. 그런데 불사조 요놈 새 요거만큼은 절대 그걸 받아 먹지 않았대요. 요 새 하나 요거 요 불사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사조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보상으로 줬다. 그래서 이 실제 불사조는 1000년을 살고 나면은 몸이 줄어들고 깃털이 빠져가지고 알만한 크기로 작아지는데 이것이 이 새의 핵심인데 불사조는 이게 뭐냐면은 지구를 수호하는 수호자다, 수호자. 하나님이 이 불사조에게 지구를 수호하는 사명을 줬는 거예요. 지구를 이 땅을 수호하는 수호자야, 수호자야. 불사조가. 그런데 이 불사조는 태양과 함께 궤도를 달리고 날개를 펴가지고 쫙 불사조가 얼마나 큰지 날개를 펴면은 그 태양이 너무나 뜨거운 그 불타는 그 태양의 그 뜨거운 햇살을 잡아준대요. 불사조가 이 날개를 펴고 안 가려주면은 태양의 열에 우리 지구는 바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을 만들 때도 각각 그 짐승이지만은 그 사명을 줬는 거예요. 그 이 태양을 수호 이렇게 막 궤도 달리고 지구를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는 수호자예요, 수호자. 그런데 이 불사조가 해사를 막아주지 않으면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지구에.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768km 높이의 거대한 글자가 있는데, 땅도 하늘도 아니고 오로지 불의 날개들이 나를 만든다. 라고 이렇게 날개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또 뭐 먹느냐 하면은, 이 큰 새가 또 뭘 먹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만나를 먹는데요. 그리고 땅에서는 이슬만 먹는데 그 요거의 맛이 아주 굉장하겠어요. 만나만 먹고 이슬만 먹어요. 얼마나 맛있겠어. 그거 최고급을 먹네. 그 최고 깨끗한 거. 최고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 큰 새가 막 동물도 잡아먹겠는데 그런 거 없이 하늘에서 만나, 하늘에 나와도 만나 먹고 땅에는 이슬만 먹으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영도 깨끗해야 순수해야 이런 큰 사명자가 되는 거야. 이거 난 너무나 재밌고 웃어가지고 그래.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 불사조를 봤는데 이 새는 날아다니는 짐승이고 사자의 다리와 꼬리를 가지고 악의 머리를 하는 등 모습이 놀랍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무지개처럼 자주색이고 크기가 900단이라고 묘사하는데 천사와 같은 날개를 각각 12개씩 가지고 날개가 12개 어마어마하게 큰 새야. 태양의 수레를 따라 같이 달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과 이슬을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요것이 그 사명이 아주 막중해요. 아침에 태양이 하루의 운행을 계시하면 불사조들과 킬키들이라는 요 새가 노래한다는 겁니다. 노래하면은 모든 새가 빛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어 날개를 퍼뜨리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불사조가 노래를 하는데, 야 불사조가 노래하는 거 이거 참 우리 천국에 가면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들려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 불사조 이게 뭐냐, 난 불사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일 때 다른 새들 지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받아 먹고는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불사조만큼은 절개를 지켰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받은 게 뭐냐, 어마어마한 사명과 이 지구를 수호하는 큰 사명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불사조처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성낙과를 먹지 말라. 이가 보암진 먹음직한 타.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물질 문명의 범진 무검지간 세상 것으로 너희가 욕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불사조처럼 지도를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영생의 세계는 할렐루야. 아무리 하와가 욕을 해도 요거의 만큼은 안 받아먹어서 요거 지도가 굉장한 놈이야. 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욕에 범징 먹음직한 욕에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불사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불사조처럼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이 창조 제일 늦게 이 창조 우주물 중에 사람이 제일 늦게 등장했어요. 우리가 잘났다고 보게지 말아요. 모기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됐다는 거 알아야 돼. 파리가 구더기 변속간에 있는 똥파리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됐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똥파리보다 잘난 거 없어요. 뭐 다 깨놓고 하는 말이야. 할렐루야. 왜 웃어요? 웃을 일이야 정말. 그 잘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더기 같은 그런 단생이 좀 더 잘나면 구더기 앞에 가는 구더기 앞에 가봤자야 구더기가 뒤에 가는 앞에 가는 똑같아 소리야 다 낮아지겠어 이러면 측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낮아져야 돼. 할렐루야. 지 잘났다고 올라가봤자야 그 알아주지도 않는 구더기 밟아버리면 툭 터지잖아. 실험해보려거든 저 변속관 하나 만들어봐요. 집 뒷간에다 변속관 하나 만들어보고 구데기 한번 키워보라고. 매일 보면은 내가 교만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피조물이 다 먼저 나고 사람은 제일 늦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보다 먼저 뭐 창조된 자들이 수곤충격 다 먼저 창조됐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자주자는 영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할렐루야. 넬페시가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이란 말이에요. 산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소리 치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시체. 성령 없는 사람 그 뭐예요? 온전신의 구디가 벌거지는 바로 말이여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가 잘났다고 보기엔 뭐라 그래요? 똥파리와 모기가 아이고 저 주제에 내보다 늦게 난 주제에 저 무슨 병 걸렸네 안 칼 거야 안 그래요? 잘났는 자 없어요. 잘난 자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귀한 것이라는 귀한 존재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생명을 들어왔노니 원래의 창조 형상대로 우리가 더 설교를 많이 하려면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권능의 오른손은 뭐냐? 기적의 손이다. 나의 손은 할렐루야. 내가 한번 손을 들면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 낯설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더다니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이 막 떠나는 거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고 요소가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요소는 단창을 두고 아이성을 향하기만 했어. 아이성을 바라보기만 했어. 그 아이성이 패배했어요. 믿습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승리한다는. 할렐루야! 이 기적의 손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생명을 주는 손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에선 마태복음 9장 6절에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 평생 못 일어나고 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명령을 걸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다야 잔잔해라 하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 누구긴데 이 만물이 복종하는 거. 할렐루야. 위대한 분이네. 만물을 복종시키는 위대한 분이야. 누가 보면 1장 37절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 권능, 이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이 수백만에 그 천국의 금수레들이 수백만 금수레 황금으로 된 수레들이 수백만 금수레가 하늘을 떠다니고 영혼들이 하늘을 날기도 하고 천사들이 하늘을 날기도 하고 이 아무런 자체의 그 동력 없이 우리나만 차가 가면 휘발유를 주유소마다 팡팡 넣어야 가잖아요. 응? 비행기도 휘발유 팡팡 넣어야 가지. 그러나 자체 동력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막 떠다니는 이분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만물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억의 천사 그 많은 영혼들이 공중을 떠다니고 날아다니고 우리도 날아다녀 날아다녀 할렐루야 날아다녀. 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 때 막 권능의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그 생명 강물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의 강물이래 권능이래 권능 할렐루야. 이 지상으로 막 쏟아부어준대 생명강을 어? 권능의 스위치를 켜면 지상으로 생명강이 팍 오니까 막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할렐루야 만국을 진동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막 죽은 자들이 뼈가 다다다다 붙고 살이 다다다다 붙고 막 우지지직 소리 나면서 막 사람이 부활하더라 이거 할렐루야 영광의 휴거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은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권능과 권위는 이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렐루야. 또 책에 보니까 왼손은 뭐냐? 사랑과 자비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더라. 왼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왼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드라운 그 수백만의 잔잔한 깃털이 주님의 손에 깃털이 있어가지고 폴라면서 떨어지는데 깃털로 완전히 손이 덮여도 하여튼 그 상상만 해봐요. 희한한 분이라 할렐루야. 그 깃털로 너무나 부드럽고 잔잔한 그 깃털로 딱 손이 덮여있는데 이 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역할 할렐루야. 그 시편에 그러죠.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리니 주의 날개 아래에 모으리니 주님 날개야 이게 대단한 분이 할렐루야. 우리 원래는 주님을 가장 크게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포근한 사랑의 깃털이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떨어지더라니 그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뭐 동화나라야 동화나라는 저리 가다야 요술나라는 저리 가다야. 그래서 깃털이 떨어지니 사랑과 기쁨이 하나님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고 지식과 지혜가 막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막 넘쳐나게 되고 그 깃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냐 그 어느 곳에 편지하에 계신 비단처럼 부드러워가지고 그 깃털이 우리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 머리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권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그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요. 그러므로 있나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고 권의 소리가 있고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샘터가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 22년 한 해 우리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넘쳐나고 다시는 은근키와 쓴바기 같은 그런 잡초가 무수한 심령이 되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권능의 오른손을 기적을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행사를 만민에게 선포하는 가장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적게 보는지요. 오늘 또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불신 가운데 사는 저희들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원래는 우리 모두가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탄에 잡혀서 교회를 해방하고 종을 대적하고 무리한 행동한 오만한 불순한 행동들을 다 잊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행사를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는 가장 영광을 돌리는 샘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